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자, 우리 글의 순서, 순서 어떻게 불교로 했죠? 끝만 잊기이다. 자, 마지막에 끝난 말이랑 가장 잘 이어지고 비슷한 말로 연결된 거 찾는 거죠. 자, in a process called seeding. 자, seeding 이라 불리는 이런 과정에서 당신은 뭐할 필요가 있냐면 have a time frame in mind. 마음속으로 이 time frame 이라고 하는 시간의 어떤 frame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대요. 자, 그러려면 start. 명령문으로 이걸 해야 된대. 자, telling 말하세요. 당신의 가족들한테 How you feel about your current job. 당신의 현재 직업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일단 먼저 말을 해야 된대요. 자, 그리고 나서 tell them 그 가족들한테 how you get frustrated and bored with this job. 이 일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짜증이 나고 지루한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한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끝난 말이 뭐야? 사람들한테 텔, 말을 해줘야 돼. 자, 우리 가족들한테 뭘 말을 해줘야 돼요? 내 현재, 어떤 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더라, 마이너스더라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A번 갔더니, This story is 괜찮아. 왜? 텔, 얘기를 해주래매. 그럼 이걸 스토리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이야기들은 그들로 하여금 데디아를 깨닫게 하겠네요. 아, 너는 be mean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더라? Follow your passion, 오, 너는 너의 열정을 따르기로 되어 있구나. 자, 그럼 너의 열정을 따른다라는 건 플러스인데, 아 우리 앞에 뭘로 끝났어요? 어 선생님 엄마 저 지금 일하는 거요? 현재 일이요?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라고 얘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저 어떤 부모 가족들이 아 너는 열정을 따르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플러스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연관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이 마이너스면 결과도 뒤에도 깨닫게 하게 만드는 이 사실도 마이너스여야 돼. 근데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A 제낄거예요 자, 그럼 이제 B로 가볼까요? 자, discuss this. 이거를 논의를 하래. 여기서 this는 뭘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엄마, 아빠, 저내 직업, 내 직업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거를 토론을 하래. 얼만큼? 일주일에 두 번.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을 얘기를 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started doing work, 일을 하래. 자, 뭐랑 관련된 거? 당신의 패션, 열정이랑 관련된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B번은 디스를 받는 거, 어, 요거를 계속해서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어, 토일을 하는 거, 그거 괜찮죠? 디스가 가리키는 거 앞에 있기 때문에 디스 괜찮아. 자, 그럼 시를 봤더니, tell them 그들한테 얘기를 하래. Stories of how you are inspired by the passion. 자, 그럼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래, 갑자기? The passion. 그 열정에 의해서 네가 얼마나 감명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래. 자 앞에서 어떤 얘기였어요? 어나 지금 마, 일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얘기를 하라 그랬잖아. 근데 뒤에 나왔더니 the passion이라는 그 열정 얘기 앞에 없었거든요. 앞에 마이너스 얘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the passion이라는 플러스 얘기 나오는 것도 어색하죠. 자그래도 the passion을 받을만한 패션이 없었어요 일단 그래서 B로 갈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뭐하래 당신의 패션을 그치 당신의 열정과 관련된 그런 일을 시작을 하래 자 부가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보고 경험하게 하래 자 얼마나 행복한지 너가 자 뭐하면서 네가 이렇게 어, 너의 열정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부모들이 가족들이 보게끔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떠한 find a way 방식을 찾는데 자그 방식은 당신의 가족이랑 친구들이 너의 열정이랑 이렇게 관련이 있게끔 그런 방식도 찾아보래요. 자 그러면서 더비 더비가 나왔죠. 더 너가 그들이 보면 볼수록 네가 너의 열정을 잘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 볼수록 자 그럼 그들도 너하고 더 감정적으로 커넥트 연결을 하게 될 거래.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끝난 말은 뭐야? 너의 열정을 보면 볼수록 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너와 함께 연관이 되게 될 거래요. 자 그럼 여기서 your passion 떴으니까 어디로 가면 자 자연스럽겠어요 어, The Passion 있었던 자 패션으로 끝났으니까 다음에. The passion으로 가는 Your passion으로 끝났으니까 The passion으로 시작하면 어때요?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이 앞에 내용이 사람들이 너의 패션, 열정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정서적으로 너랑 연관이 될 거고 자, 그러면 너는 그들한테 또 어떤 얘기를 하래? 네가그 패션, 너의 열정에 의해서 얼마나 고무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How it makes a difference 자, 이게 얼마나 많은 차이점을 만들었는지 얘기를 하래 자, 나도 t only you to you but Others to others. 다 너뿐만 아니라, 그렇지? 너 자신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얼마나 차이를 만들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래요. 자, 그러면서 Give examples. 예시도 한번 줄래. 어떻게 someone living a similar passion. 자, 이 비슷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started his or her life. 그들의 삶을 어떻게 시작해서 오늘날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 예시들도 한번 줘보래요. 자 그럼 여기서 그 examples 그 예시들은 자 그러들의 열정을 따라서 잘 살고 있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예시 그런 얘기를 주라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예시로 끝났기 때문에 these stories 이 these stories가 받는 건 아까 앞에 있었던 examples들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끝말잇기라고 했어 요 쌤이 시에 뭐로 끝났어? 그브 examples라는 요 예시들은 얼마나 열정을 잘 따라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예시 이야기들이 자 그래서 이 이야기들로 끝났기 때문에 A의 첫 문장이 자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그돌로 하여금 데디아를 깨닫게 할 거야. 아 너는 너의 열정을 따르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게 될 거야 라고 연결하면 가장 자연스럽겠네요. 자 그래서 끝말잇기만 자꾸 머릿속에. 자꾸 생각하시면서 풀어보시면 조금 비교적 쉽게 우리는 B, C, A구나라는 걸 도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